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엔돌핀 캐성아나게 김진아입니다. 네, 어느덧 이렇게 니트를 입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아우, 남이나 북이나 그래도 이렇게 좀 추위가 오고 이러는 건 같은 것 같습니다. 추우면 이렇게 덥게 따뜻하게 니트도 꺼내 입고, 네, 북한에 대해서 혹은 개성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보다 더 정확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께서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성하게 되면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북한에서는 휴전선, 분계연선 도시 개성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개성은 북한에서 제4대 직할시 안에 손꼽히는 그런 특별시에 속합니다. 사실 특별시 하게 되면 북한에서도 나름 행정구역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개 직할시를 구성을 하려면 세 개의 군이 있어야지 행정구역상의 법에서 그것이 가능이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은 옛날부터 유리할 때는 저쪽 황해도로, 또 이제 불리할 때는 또 황해도에서도 떼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도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성 사람들도 모르는, 북한 사람들도 모르는 대한민국이 개성해 준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쌀, 즉 식량입니다. 여러분, 식량 하게 되면 우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식량 고통이라던가 극심한 배고픔, 뭐 기아 상태 이런 말들을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북한 분들에게는 극히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식량.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개성공단 다녔으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 많이 먹어봤겠다. 개성공단을 다니지 않았어도 누구나 대한민국의 10분도 쌀이라고 하는 반짝반짝한 대한민국의 쌀들을 맛볼 수 있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합을 왜 입합이라고 하는지 아느냐라고 하길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시성분들을 가진 사람들만 먹는 밥이다라고 해서 이밥이라고 했답니다. 네, 지금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의 교훈, 그 유훈 교시가 있습니다. 이밥에 돼지고기국에 비단옷에 기아집을 쓰게 살게 우리 인민들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어느 대통령들도 이런 유훈이나 이런 것을 목표로 삼고 혹은 이런 걸 제시를 함으로써 이렇게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뭐 독재든 군벌이든 하나와 같이 그래도 이제 움직여서 오늘날에 또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량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제 그 노란 지대, 40km가 들어가는 그 노란 지대에 초록 색깔로 대한민국이라고 쓴 그 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밑에다가 쌀 40kg까지 정확히 박은 이런 쌀지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왔을 때 많이 들어왔었죠, 그때. 그래서 쌀도 지어나르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쌀도 지어나르고 막 이랬는데 그 쌀을 어떻게 했냐? 배급을 많이 줬습니다. 배급을 주는데 한때는 그 쌀들마저도 이제 핵개발이 들어간다, 너네 군사무기 개발하고 그러는데 들어가지 않냐라고 해서 많이 유엔에서도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사진도 촬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혜택이 다 이제 개성 사람들에게, 개성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갔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니까 이제 대박을 가지고 이렇게 퍼주는 쉬늉을 냅니다. 예. 마대찜질이 아니라 그것도 대박찜질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도 모르던 사실을 대한민국에 와서 새롭게 알게 된, 왜냐하면 쌀을 그만큼 많이 퍼줬으니까. 대한민국의 말로 하게 되면은 기부입니다, 기부. 정이 많은 민족, 또 효의 문화가 있는 민족, 남을 동정을 잘하는 이런 민족이다 보니까 남이나 북이나 이 정이 많은 데서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 도와주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는 그대로 다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제 기업인분들께서도 이러한 문화는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 북한에서도 군데군데 정말 살금살금 대대적으로 와가지고 많이 뜯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북한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차려지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이제 물! 어머!
개성이 물이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상수도 이 물이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금시초문이었어요, 그 말에. 예.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새벽들이 일찍 나가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겨울에 특히 이게 많았는데, 북한에서는 진짜 물이 귀하다 보니까 물을 길어다가 이제 이만한 큰 가마에다가 놓고 이제 물을 덮여요. 따뜻하게. 덮인 그 물을 가지고 다 이제 목욕을 하기도 하고. 대중목욕탕 같은 데서는 상하수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7일에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열어서 이제 목욕탕이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목욕탕, 한증탕.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집 같은 경우에는요, 개울물 퍼다가, 저희도 이제 개울물이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길어다가 이제 덮여가지고 큰 가마에 넣고 덮여서 그다음에 이제 목욕을 합니다. 근데 어디선가 제가 피크 봤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이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한다 그랬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개성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못 겪어봤고요. 그렇게 이제 물을 한다 그랬는데 물을 그런 식으로 썼다. 그리고 먹는 물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설거지 물이라던가 이런 것도 개성 시내엔 많이 그렇게 공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죄송하지만요. 저는 정말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예, 그 말이 정말 처음 듣는 그런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제가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세 번째가 정말 또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기. 제가 방학 때 되게 되면요, 엄마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8월 말 이때 이제 고구마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개성 지역은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고구마라던가 감, 밤, 대추 이런 것이 잘 열리고 하는 이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밭을 이제 김을 매러 가고 고거 햇고구마가 나오고 요런 음식인데, 그때 가게 되면 올라가면요, 이제 그 부대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조국의 파란 그냥 아주 산과들을 그냥 벌거벗겨가지고 거기다가 국가에서 배급제도가 붕괴가 되면서 새로운 시장경제의 활성화, 즉 장마당이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이것이 활성화되고 농촌에 있는 이런 시골 사람들, 농촌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위태로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밤중에도 우리 엄마는 잠이 없다 보니까요, 밤중에도 가서 이렇게 고구마 바김을 메고 있어요. 달빛에. 희미한 달빛에 우리 엄마는 이제 그러니까 손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손 감각이 좋나 봐 우리 엄마가. 근데 이제 보면은 막그 고구마 넝쿨이랑 잎사귀랑 요거는 정말 가만 놔두고 그 풀만 어떻게 타타타타타 이렇게 막 뽑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참 애가 혼자서 깐죽거리면서 놀고 먹기만 좋아한다. 근데 저는 밤중에 가게 되면 어디만 바라봤냐면요. 저희 집 앞에서 마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강화도입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는 또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강화도, 유도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하얀 곳은 과연 어딜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보기에 좀 무서웠겠죠. 엄마도 그렇고. 저거 다 저거 미국 놈들이 우리 보여주기식으로 저렇게 태약해 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저놈들은 저거 전기가 남아 돌아가지고 저렇게 불을 환하게 켜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근처에 가게 되면 환하다고.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마주본 북한은 제가 있을 때나 꼭 같았습니다. 예. 6, 7년 전에 그 세월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때 나는 왜 빨리 이곳으로 오질 못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좀더 빨리 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바라보니까 그 암흑에서 어두컴컴한 나라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가끔 개성공단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라던가 이제 강의를 가서 이제 만나는 분들 보게 되면 야, 너네 그 개성에다가 참 우린 많은 전기를 공급을 해줬다. 헐, 이게 웬 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본 개성은요, 그때 뭐가 많이 나왔냐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 지금 이제 여기는 태양광. 이게 잘 사는 집만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내려오는 그 샤워부스에 따뜻한 물을 공급을 하는 그 따뜻한 그 열주머니 이런 게 나왔고요.
전기를 2000년대 초반에 저희 큰아버지가 개성시 쪽으로 이제 가장 처음으로 풍력 발전기라는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바람을 돌려서 전기를 해서 전자바울렛을 이제 그때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도부터 이걸 했습니다. 그런 건 아는데 저는 지금 이제 한국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완전 처음인 거예요. 전력을 공급해줬다. 와, 깜짝 놀랐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공동이라던가 이재리, 뭐 평화리 이런데 이제 가서 보게 되면 하얀 불덩어리예요. 예. 밤중에 가도 대낮보다 더 밝은 그곳은 저곳에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할까 이랬는데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일을 했죠. 예. 그런데도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여러분 왜 각성을 못했냐면요.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나게 빡세게 사상교육 단련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1년이었던 것이 인원 수가 많이 이제 증가가 되고 필요로 하는 고용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6개월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대신에 그 시험을 통과 못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뭐 사리원이라든가 해주, 뭐 평성, 평양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개성공단에 근무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성 사람들도 모르던 신기한 이야기 대한민국에 와서 그 실체를 알게 되고 놀라워했었던 개성 안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많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 사이에도 알게 모르게 북한 주민들에게 미쳐졌지만 그것은 가다치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개성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런 컨텐츠의 방향이라던가 아니면 듣고 싶은 이야기라던가 이런 걸 읽게 되면 주저없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채널 그 정보란에 보게 되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